제가 권투를 시작했던 1999년도 말에는요, 여자는 전혀 없었고요. 남자도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었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거의 드문 그런 시기였는데요. 하루는 관장님이 외국 여자 선수들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희야, 이 사진들에 있는 사람들 좀 봐. 이 사람들을 프로 선수라고 해. 관장님, 프로 선수가 뭐예요? 프로 선수는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럼 세계 챔피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엄청 많이 버는 사람? 아! 이거다! 나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할게요!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관장님 엉덩이만 보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빨리 기술을 배워야 시합에 나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관장님 절대로 권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로 14년째 저희 관장님한테 권투를 배우고 있는데요. 권투는 한 3, 4년? 배운 것 같고. 그럼 남은 10년 동안은 대체 뭘 했는지. 안녕하세요. 싸가지 없는 인사를 굿따위로 해? 오, 안녕하세요. 야, 너 내일 8시까지 와. 알았어? 오, 지금 8시... 야, 똑바로 얘기해. 지금 시간 몇 시야? 정신 나가. 8시 1분. 야, 집에 가. 권투를 배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아, 돈은 우리 언니가 줬는데 왜? 이상한 아저씨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싸가지 없는. 시간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정신 나간. 저희 관장님은 말끝마다 늘 뒤에 눈을 붙이시곤 합니다. 제 고생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그러니까 한 달이면 네 권이 되겠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랍니다. 권투체육관에서요. 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만화까지 포함해서 삼국지는 50번가량 읽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책은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육군 군사 작전 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그 교본은 30번가량 읽은 것 같아요. 사춘기였잖아요. 나는 여군을 가야 하는 운명이지. 저는 장래희망 다, 생활기록 보면 다 여군이에요. 권투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기자들이요, 제가 하는 시합들을 보고 김주희 선수는 기술도 좋고 승률도 좋은데 아, 딱 한 가지 반지가 약해서, 반지가 약해서 그런지 KO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 기사를 보신 저희 관장님이 세 번째를 주어주신 책은 동의보감. 아니 뭐 무슨 KO 시키는데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동의보감을 읽으라고. 야 주희야, 상대방 급소를 잘 가격해야 KO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어야 돼. 동의보감. 전권이 1권부터 15권까지 되어 있거든요. 동의보감을 20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왜 읽어요? KO 시키는데 동의보감을. 대체 왜 이걸 읽어야 되는데요? 그럼 체육관 나오지 마. 체육관 나오지 마. 네, 어쩔 수 없이 또 동의보감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체육관에 이제 같이 동료들, 선수 오빠들 뭐 어디 다치면 자꾸 나한테 오는 거를. 나는 왜 그런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권투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는지 아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린 것 같아요. 시합을 하다 보면 장비나 여포처럼 힘 갖다가 막 들이치는 막 뭐 앞에만 봐요? 뭐 옆에도 막 힘 갖다가 막 들이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펀치도 딱 맞아서 깨끗하게 떨어지는 게 있고 이게 짓눌겨서 문대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펀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슬슬 약을 올리거든요. 마치 계략을 꾸미는 조조처럼. 삼국지는 치고 빠지는 어떤 전술과 전법들이 묘하게 권투랑 닮아 있었습니다. 링에 오른 순간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살아남으려면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합니다.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슴만큼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싸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육군 군사 작전 교본에 보면 나와 있어요.